친구들, 안녕하세요. 방과후 특별활동의 방특쌤입니다. 오늘 마리모를 관찰하다가 특별한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들 보여드릴게요. 옆으로 한번 가보면. 짜잔! 보이시나요? 관찰하다 보니까 세 개의 마리모에서 이런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. 옆에도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, 이 친구도, 그리고 이 친구도. 앞에 있는 마리모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리모 몸에 방울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많이 신기합니다. 네. 옆에 친구도, 이 친구도. 마리모가 기분이 좋으면 물 위로 둥둥 뜬다고 하는데 그 뜨는 이유는 마리모들이 광합성을 해서 생긴 산소에 의해서 부력이 생기면서 물 위로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. 뭐 뜨는 모습은 관찰을 못했지만 마리모들에게 산소가 생긴 게 신기해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네, 조만간 이 마리모들이 물 위로 뜨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겠죠? 마리모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물 위로 둥둥 뜨는 걸 얼른 보고 싶어요. 혹시 마리모를 키워보신 분들 중에서 마리모가 물 위로 잘 뜨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알려주시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샤워기로 물을 갈아주고 난후 마리모가 뜬다고 하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켰더니 마리모가 떴다고 한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. 두 가지 다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. 마리모가 물 위로 뜬다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고 광합성을 한다는 뜻은 마리모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마리모 친구들이 더 건강해서 물 위로 둥둥 떴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잘 관찰하다가 마리모가 둥둥 뜰때 얼른 카메라를 켜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